저는 바탕을 좋아합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제 꿈은 선생님입니다. 엄마고 엄마고 얘기고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국 못지않은 그러한 성취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듯이 아파트 모르지만 앞으로 매우 크게 본성에서 그리스 땅에 아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날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민족은 언어적 뿌리를 함께한 친척, 친척민족입니다. 아동복지단체인 아시아 사랑나눔은 지난 22일 63빌딩 세코이아룸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5개 나라에 각각 1,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해 부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아시아 사랑나눔 김종구 총재가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즈공화국 명예영사로 취임했습니다. 공익법인 아시아 사랑나눔이 키르기즈스탄 공화국의 청소년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키르기스탄 학생들을 돕기 위한 청소년 센터가 비슈케크 인근 알라메딘에 문을 열었습니다.
참여자가 키워준 나무는 결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자라서 그늘이 되고 제목이 되어 필요한 곳에 쓰여지듯이 우리가 관심 갖는 많은 사람이 사회와 인류를 위해 헌신하리라 믿습니다. 관심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